그만해. 아이고, 네 돈 떼먹고 이자도 못 주는데 이만 일이라도 해야지 뭐. 넌 진짜 어떻게 살았니? 아, 밥 먹고 살았지. 어떻게 살아. 얘기 좀 해봐. 할 것도 없어. 하기도 싫고. 아, 답답해. 나 언제 집에 가? 곧 갈 거야. 기운만 얼른 차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왜 통 아버지를 하니? 애들 바쁘잖아. 가게 일하느라고. 가게 일? 또 잊어버렸구나. 피자 가게 열었어, 영서가. 나 그 얘기 못 들었어. 오다가 먼 발치서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 걱정 마로. 그래도 넌 애들이 다 착해서 복 받은 줄은 알아. 정우가, 나 거기 좀 데려다줘. 응? 경소야, 이거 너무 심하다. 난 어색해. 뭐가 심해? 가만 좀 있어봐. 음식점 주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즐겁게 대접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야. 자, 우주도 이거 바르라니까? 빨리. 어? 영수야! 엄마 오셨다! 엄마랑, 엄마! 엄마, 그럼 엄마 우리 가게 어때? 좋지? 엄마가 꼭 와보고 싶대서 모시고 왔다. 예, 예,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특석이에요. 저기 여기 있어. 안쪽으로. 좋지? 엄마, 내가 다 세월했다. 언니하고 인자언니하고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엄마가. 처형, 뭐 드릴까요? 시원한 오렌지 주스 드릴까요? 아, 이모부 그거보다 우리 가게 특별 메뉴를 보시죠, 엄마. 응? 그래, 그게 좋겠다. 특별 메뉴는 또 뭐니? 여기 있어요. 경서야, 네가 해. 알았어. 이모부 내가 할게. 엄마, 하나 힘들지도 않고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나 입술이 왜 이래? 좀 부르떴어요. 누나, 너 장난 전화했어. 우리 돈가스 안 시켰대. 엄마! 윤선은 왜 여기 있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학교 끝나고 왔어요. 지가 꼭 돕겠다고, 엄마. 누군지 알면 혼내줄 건데. 이거 어떡하지? 예, 우리가 먹을게. 새로 할 거 뭐 있니? 예, 경서야, 하지 마. 예. 아줌마 드실래요? 그러세요. 엄마랑 두 분이 드시면 되겠다, 두 개니까. 엄마. 자. 엄마. 먹어 봐. 맛있을 거야. 맛있다. 이거 하나 싸. 아빠 하나 갖다 드리자.